오른쪽에 바짝 섰습니다. 다 왔어. 아이씨. 자, 다시요. 이 차가 와요. 저 차, 나는 저 차를 보고 멈춰줬어요.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줬어요. 근데 저 차가 가면서요? 띵,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빵 해줍니다, 빵. 불안한데? 아, 빵 하면서 닿았어요. 빵 하면서.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차는 무진장 좋은 거예요. 벤츠 560. 아, 사고 이후 벤츠가 10대지 2cm 후진 후 제가 앞으로 뺐습니다. 사고 났을 땐 제 운전석을 열 수 없었어요. 조수석이 바짝 붙어 조수석도로 내릴 수도 없었어요. 상대편 운전자는 남자분이 운전하셨고요. 연세가 80세래요. 아, 이게 회전할 때, 아이, 참나. 아, 그거는 움직인 이후 사진인데요, 움직인 이후.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기는 사고 직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움직이는 건지 그건 명확치 않아요. 제가 블박스 운전자한테 중앙선을 물었나요? 그랬더니 제 느낌으로는 안 넘었다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심증이고요. 왜냐하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제 차는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트렁크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짧습니다. 길이 워낙 좁아요. 중앙선을 안 물고는 진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중앙선을 물고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차를 보고는 최대한 우측으로 붙으면 정차했고요. 근데 상대 차 운전자가 저 보험사에 블박차 운전자가 지나가세요. 그래 지나갔다는 거예요. 좁으면 가지 말아야죠. 지금 결국은요. 중요한 게 블박차 운전자가 이 사진은 명확치 않습니다. 이 사진은 사고 이후에 찍은 거라서요. 네, 사고 후에 차가 좀 움직여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블박차가 중앙선을 일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험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50도 주장합니다. 상대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데는 서로, 저런 데는 저런 데서 사고 나면 서로 운이 나쁜 거지. 50도 50 맞아. 벤츠가 벤츠를 이렇게 한대요. 벤츠 주장. 이 블박차는 섰는데, 서서 양보했는데 지나가는 차가 각도를 못 맞췄으니까 100대 0이지. 3. 블박차도 불안하면 삐삐삐 소리 날 때 미리 빵 좀 해주지. 블박차 한 20% 정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2번하고 3번하고가 50도 50은 아니죠. 네, 50도 50은 아니고 2번이 63%, 3번이 30%. 블박차가 중앙선 안쪽에 서서 양보해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거의 다 증거가 있으면 100대 0 쪽입니다. 근데 블박차도 일부 좀 물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나가는 차가 자신 없으면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블박차 한 20%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블박차는 믿은 거죠. 아, 저 차 이렇게, 이렇게 틀어 나가겠지. 근데 믿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상대가 운전을 다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또 운전 능력이 좀 퇴보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미리 빵 해서요. 창문 내리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좀 더 뺄 테니까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중앙선 나는 하나도 안 넘어서 100대 0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중앙선 일부 물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 하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과실비를 떠나서요. 아까 삐삐삐 소리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 알아서 잘 가 알아서 잘 가 그러지 마시고요.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문 내리고 미리 빵빵빵 하고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사고는 100대 0 되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